이제 겨울이라고 우리가 놀고 있을 순 없죠. 전지에 또 시즌이 또 다가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걸로 전지했는데 전지의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작년부터 전지가 이거 하나가 정말 몇 사람 못 그려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거로만 막 전지하면은 막 팔이 떨어져 나가요. 한참 막 여기에다 알베고 하도 많이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은 나리원에서 새 제품이 나오면 저희한테 홍보도 유리할 겸 한번 써보시라고 저희한테 이렇게 물건을 보내주세요. 항상. 그래서 이번에 보내주신 물건은 나리원 미니 4인치 체인톱과 그 다음에 10인치 체인톱을 보내주셨어요. 이 10인치 나리온 전기톱은 충전식 전기톱은 제가 다음번 컨텐츠가 엔진톱에 대한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 컨텐츠에 할 때 한번 이거는 어느 정도까지 나무가 잘 잘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건 자세히 그때 가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패스.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한번 테스트해 볼 물건은 나리온 4인치 주로 이런 전지 작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앙증맞은 톱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실제로 필드에서 제가 한번 써보고 솔직한 가짜로 얘기 안 합니다. 저는 비율을 한번 리뷰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리듐이온 2A짜리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솔직히 좀 작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요건 2A짜리가 두 개 그리고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고 본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답터 충전 아답터 들어가 있고 보안경 장갑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수리도구와 그 다음에 줄 날을 갈 수 있는 야슬이 이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톱날이 한 개 더 여분의 톱날이 들어 있습니다. 요건 추가로 구입 가능하고요. 가격은요? 나리온 쇼핑몰에서 지금 보니까 89,000원 맞다 89,000원인데 약간 5% 정도 세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예 10인치 얘는 159,000원이네요 요거는 뭐 쉽게 끼면 되고 충전 방식은 아답터를 직접 꽂아서 이렇게 충전하는 방식. 이게 좀 아쉽긴 하는데 원가 절감으로 이렇게 쓰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만약에 나리온 전지가이를 사용하고 있다면 저처럼 같아요, 배터리가. 그러니까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적게 쓰고 이걸 많이 썼다, 전기 많이 먹었다, 그럼 이거는 총 배터리가 4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2개, 이거 2개가 있으니까 호환해서 같이 쓰면 되기 때문에 배터리에 부족함은 없을 것 같아요. 같은 기계를 같이 쓴다고 치면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잘리는지. 그게 잘린다고? 괜찮은데? 그 정도는 뭐 자기 막 토치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내가 토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잘라버려볼까 한번? 어차피 자를 건데? 해봐. 나한테 너무 많이 많이 몰라. 와. 좋은데? 못하는 게 없네. 다 하네. 차라리 웬만하면 다 잘리는데? 이게 네이버 판매 1위 전지가이에요. 그래서 잘 잘려요. 힘도 좋고, 배터리도 오래 가고, 일단 AS도 잘 되고, 캠핑장 같은 데 가셔서 나무를 좀 잘라야 될 때, 우리가 도시 살면서 언제 도끼질을 해봤겠습니까? 도끼로 나무 자른다는 게 쉽진 않아요. 해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근데 이런 거 그냥 하나 이렇게 차에다 담아가지고 다니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하다가 배터리가 떨어졌다. 배터리가 약한 것 같다. 빼고 전지가이용 빼서 오 배터리가 소리가 틀리다. 틀리지?
이거는 배터리가 지금 다 돼서 이 상태고 배터리가 새 것 배터리. 진열장이네. 오, 성능이 너무 좋은데? 농사 지시는 분들이 전지할 때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캠핑장 같은 데 가셔서 잠깐 이렇게 나무 몇 개 자를 때도 너무 편할 것 같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배터리 두 개 들어가 있고 아주 좋습니다.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그건 뭐지? 제가 정체불명의 4인 컵이 있는데 사용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배터리가 나가버렸어요. 근데 배터리 마땅히 또 리필하자니 리필하는 배터리 값이 이거 하나 값이야. 그때 되게 쌌거든요. 굉장히 두어 달 쓰고 이렇게 또 새로 사야 되고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배터리 하나 새로 사자니 배터리 리필하자니 이거 하나 가격이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중국 OEM이라도 국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생산 판매를 하고 있어가지고 자체 내에서 AS가 가능한 제품을 사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어차피 못 써요 지금. 버려야 돼. 어떻게 잘 쓰다가. 자, 위에 날 카바 손 다치지 말라고. 이것도 아무리 미니라도 이게 톱날이 굉장히 강해서 손 다치면 손 집어넣으면 손도 다 끊어질 정도로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위에 이거 보호. 다음에 여기 손 보호 없죠. 그리고 보면 이렇게 안 늘어지죠. 갖고 다니다가 눌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럼 얘는 아무것도 없어 누르면 바로 돌아가요. 나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 얘기했지. 나 이렇게 그 끈에다가 그 눌러져 갖고 나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랬잖아. 자, 이거는 여기 눌러서 안전장치 눌러야 작동되는. 이게 그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앞에 요거는 LED가 들어오죠. LED 작동 LED가 들어오고 이건 작동 LED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가격 차이도 이게 한 5만 원 알리에서 직접 구입해서 5만 원, 6만 원. 이게 8만 9천 원. 정도? 이거는 3만 원 더 주고 이거 사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힘도 좋고 잘 잘리고 웬만하면 다 잘리니까 전지가위도 반응 속도도 빨라요. 대신 뭐 안전장치가 막 들어있어서 뭐 고가의 그런 제품은 아닌데 일단 힘 좋고 그 다음에 이 날 나가는 속도도 빠르고 나는 아주 만족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지는 아주 쉽게 작사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아유, 말로만 하지 말고 이제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자, 오늘 이렇게 나리온 4인치 충전식 체인톱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파워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보셨으니까 그 정도 나무를 자르고 할 때는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들어서 톱질하는 것보다 이 정도 하나쯤은 집에 놔두면 아주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아, 우리 가을이 목욕시켜야 되겠다. 아, 꼬재재. 저희 영상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또 댓글까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가을아, 너 오늘 진짜 목욕해다. 목욕하자, 추워도. 아빠 쫓아가. 집에 가자.